헤드리TV 인사이트. 오늘은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시는 권소연 기자 모시고요. 고려한 사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점 뭔가 피치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권소연 센터장님 인사부터 하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주가부터 잠깐 보면 고려아연이 0.26% 하락해서 77만 8천 원이네요. 그리고 네. 영풍정밀도 좀 보면 0.86% 올라서 지금 3만 5천 원 좀 딱 찍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계속 공개 매수 지금 상황이긴 한데 이제 네. 오늘 좀 센터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 법인, 그러니까 기관도 있고 개인도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고려아연이나 영풍정밀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좀 네. 적절할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 일단 공개 매수를 응하는 게 유리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투자 주체별로 굉장히 주판화를 열심히 튕기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공개 매수가가 지금 83만 원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주가가 77만 8천 원 정도니까 예. 이제 절대적인 주가 수준으로 보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기는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장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풍 MBK 쪽 공개 매수에 응하는 방법이 있고 그쵸? 또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 매수에 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장기 보유하겠다라고 그 의사결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려아연이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지수를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펀드들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뭐 지금 팔까 말까 이런 결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데 뭐 주가만 보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절대적이긴 한데 이게 사실 주주마다 보유 목적이 다르고 보유 기간이 다르고 그쵸. 또 평균 매수 단가가 다르잖아요. 평균 매수 단가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라는 게 결정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세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 세금을 MBK 쪽에 응할 때 그리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쪽에 응할 때 세금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법인이냐 국내 기관이냐 해외 법인도 조세 협약을 맺은 국가의 해외 아이고. 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세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놓고 지금 계산 중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 이데일리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개인도 계시겠지만 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공 기자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사실 하나하나 네. 다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가 MBK 측에 먼저 선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한 MBK 측에 공개 매수에 응할 경우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실 지금 조건은 굉장히 똑같아요. 영풍과 MBK 그리고 고려아연 쪽이 똑같이 공개 매수가는 83만 원을 제시를 했고 원래 MBK는 공개 매수 신청 수량이 얼마 이 상일 때만 이제 공개 매수 하겠다고 했고 그걸 밑돌면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최소 수량도 없앴죠. 7%. 예, 그렇죠. 그것도 없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건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네요. 거기 이제 장내에서 팔 수 있는 선택지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 그렇죠. 투자자들한테는 굳이 공개 매수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 그렇죠. 말씀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주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양도 차익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장내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소에 0.18%만 내면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MBK 영풍 측에 공개 매수에 응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증권거래소가 좀 비싸요. 0.35%를 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도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만약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딱 계산해봤을 때 주가차이보다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장내매도가 이제 나은 거고 그렇죠. 이게 적다고 하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은데 또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에 응한다면 또 세금이 좀 달라지는 게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자사주로 매입한 후에 소각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 매수 신고서에 보면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 이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라서 양도하는 게 아니고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자배당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공개매수 신고서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의자배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률 용어상 의제라는 게 본질은 이제 같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거를 이제 의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는 뜻의 이제 의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배당이나 비슷한 거예요. 배당이랑 네. 이제 본질이 같아요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 현금에 이제 계좌로 입금이 되거나 주르죠. 주식 배당이면 주식이 입고가 주식이 되는데 들어오고. 이거는 주식을 소각하니까 그만큼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거는 배당을 받는 효과와 비슷하다. 아. 그래서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배당이랑 의제랑 의제 배당이랑 그냥 배당이랑 그렇죠. 같다고 보시면 된다 그렇죠. 이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주들이 이 소각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당 소득세가 15.4%.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세율은 1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랑 비교를 해 보면 낮기는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 이러면 누진세가 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 49.5%까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금융 소득이 연간 금융 소득이 얼마가 될지를 좀 계산을 해 보시고 그게 만약에 양도 소득세보다 조금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MBK 쪽에 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MBK 쪽은 양도세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보다 낮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자사주 공개 매입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려아연 측의 설명은 지금 개인 주주들을 보면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주주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기본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 개인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계산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남은 기간에 배당 소득을 다 받을 수도 그럼요. 있는 거고 네,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제 개인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마다 다 다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조금 다른 게 고려아연 측 공개 매수에 응하면 배당 소득세가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긴 한데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해 장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올린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그렇죠.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에 다 포함이 돼서 내게 되어 있거든요. 아, 양도 소득세든 네. 아니면 배당 소득세든 그걸 다 이제 법인세로 뭉뚱그려 한꺼번에 그렇죠. 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관은 사실은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큰 차이는 없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해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조세 협약을 맺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고 만약에 조세 협약을 맺지 않았다 그러면 한 22.5% 이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2.5%를 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한 18% 정도 들고 있는데 이 외국인 중에 조세 협약을 맺은 국가의 기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고 있는 18%도 적은 지분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지금은 그러게요. 어느 쪽이 공개매수에서 조금 이길 것 같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공개매수에 응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똑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권 기자 말씀은 고려아연 측이 승리할 것이다. 공개 매수 경쟁에서 MBK 측이 승리할 것이다. 사실은 지금 딱 단정져서 네. 말할 수가 없다라는 네, 거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내가 1년에 버는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네. 넘을 것 같은 사람들은 네. 장내 매도가 낫고 네,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 흥에도 뭐 아주 네.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네. 정리를 해 보면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근데 좀 새롭게도 나오는 얘기는 공개 매수 가격을 고려아연 측에서 최현범 회장 측에서 더 높일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자가 조건이 비슷하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네. 더 많이 주는 쪽에 공개 매수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비중이 조금 높은 주식이잖아요. 고려아연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법인세에 다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도 양도세나 법인세냐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기관은 기본적으로 공개 매수에 응할 때 양도세는 면제가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법인세, 그러니까 배당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공개 매수에 응하려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 MBK 쪽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는 조금 이제 조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 그래서 결국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가를 올리지 않겠냐라는 아.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고려아연 측에서 뭐 공식적으로 뭐 검토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시장에, 세금 문제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추정이고요. 실제로 이제 뭐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가를 상향하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과정 이사회도 네. 열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가도 상향 추정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예측인 건데요. 네. 지금 최근 10년간 고려아연의 주가를 보면 이제 장시일가와 최시일가의 갈등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10년간 주가가 한 30만 원, 40만 원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이제 고려하는 주식을 담은 것들은 대부분 평균 매수 단가가 30, 40만 원대일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지금 주가가 공개 매수가가 83만 원이니까 이거를 차익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내 매도를 하든 아니면 공개 매수에 응하든 기관 투자자들은 뭔가 이 지금 털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영풍과 MBK 공개 매수가 좀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한을 보면 영풍과 MBK의 공개 매수가 14일에 끝나고 네. 최회장 측은 이제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21일, 고려 아연은 23일 날 끝나기 때문에 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가격에 팔 거면 세금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면 불확실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찍 결정할 일찍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고려 아연이 공개 매수가를 상향한다는 변수가 또 나오면 네. 그러면 또 이제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고려한 측에서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린다고 그러면 역시 똑같은 상황이 그냥 가격만 올라간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그랬을 때 MBK 측도 또 따라서 올릴 가능성도 그쵸.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네. 분수령이 11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공개 매수 정정 공시를 하면 기한이 10일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예정된 공개 매수일에 끝내려면 10일 전에 공개 매수 정정 신고서를 놔야 돼요. 근데 이제 최 회장 측의 공개 매수 기한이 23일이니까 그렇죠. 10일 역선을 해보면 13일이 나오거든요. 네. 13일이 보니까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 영업일인 11일까지는 정정신고서를 내야 되기 네. 때문에 만약에 11일 날 정정신고서를 내서 공개 매수가를 올렸다. 그러면 MBK 같은 경우는 이제 14일에 마감을 하니까 MBK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죠. 또 올리겠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11일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꾸 승자의 저주 얘기가 자꾸 네.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네, 네. 국민연금이 개별로 따지면 2대 주주이고 그렇죠. 7.5% 정도. 네. 사실은 지금 뭐 영풍정밀이 1.85%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 공개 매수할 정도니까 네. 7.5% 정도다 그러면 엄청난 비중이죠. 비중을 네.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금 그 국민연금의 그 포지션이 이 고려연에 있어서 경영 참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 투자잖아요. 공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 그 국민연금이 굳이 네. 이게 사실은 어느 쪽 편들기 되게 정치적으로 애매하죠.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국민연금이라면 그냥 지금 비쌀 때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평균 매수 단가가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민연금은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려하에 투자를 해왔고 뭐 평균 매수 단가가 한 30, 40만 원 정도고 거기다가 지금 단순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하기에 국민연금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고 뭐 최소 2배 이상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개 매수에 응한다고 하면 MBK 쪽이냐 아니면 고려아연 쪽이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느 쪽에 선택을 네. 해도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는 게 국민연금으로서는 맞아요. 가장 베스트인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장내 매도가 가장 편안한 방법인 거고 세금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부담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을 때도 국민연금이 일부 장내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은 하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한테 가장 편안한 선택지는 지금 장내 매도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뭔가 입장 발표를 해서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문제가 아니고 경영권 그렇죠. 다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 여기서 애매한 스탠스 취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로 이게 또 여기서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도 계속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고려연 얘기하고 영풍정밀 얘기하면서 공개 매수가 상향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영풍정밀 얘기는 조금 나와서요. 네. 공개자 보시기에는 이게 실현 그러니까 가시화될지 여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그 최 회장 일가가 지분을 출자해서 만든 특수법인이 어제 이사회를 했고 네. 사실 이사회 결과에 대해서 오픈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뭐 다들
공개 매수가가 지금 3만 원으로 동일한 상황인데 공개 매수가를 넘어섰잖아요. 지금 3만 5천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공개 매수가를 올려야 영풍정밀의 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영풍정밀의 고려아연의 지분을 한 1.85% 정도 보유하고 있죠. 있기 때문에 영풍정밀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내 편으로 만들면 이제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양측이 다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섰고 뭐 MBK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공개 매수가를 올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둘이 똑같이 이제 3만 원으로 동일한데 영풍 MBK는 43.43%를 이제 공개 매수하겠다고 예. 밝혔고 최해장층은 25%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했거든요. 물량 차이가 좀 나요. 근데 그쵸. 어제 이사회에서는 이제 추측건데 공개 매수가 상향은 물론이고 이 매집하겠다는 데는? 물량도 좀 늘리지 않았을까. 아. 근데 사실 영풍 정밀 공개 매수가나 이 확보하겠다는 물량을 미리 오픈할 필요는 없는 게 그렇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전쟁 중인 상황인 그럼요. 거잖아요. 우리의 패를 먼저 보여줄 필요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아마도 뭐 고려하연 그 공개 매수가를 결정하는 그 시기에 오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좀 돈 얘기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쩐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결국 계속 뭐 공개 매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더 투입한다는 얘기밖에 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장 측에서 네.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밑바중대 물붓기식으로 과연 자금을 계속 지금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대부분 여기저기서 좀 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를 생각한다면. 저 MBK에서 계속 이제 물건 늘어지는 면도 그 처음에 공개 매수 신고서를 냈을 때 자기 자금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금. 원래 공개 매수 신고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자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그렇죠. 다 밝히게 되어 있는데 자기 자금 얼마, 차입금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기 자금에 1조 5천억을 썼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차입금을 1조 1,600억 정도를 써서 총 한 2조 7천억 원 정도를 이 최전 측에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베인 캐피탈이 만든 이제 특수목적법인 트로이카 드라이브가 이제 하기로 하고 이렇게 공개 매수서를 냈는데. 그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금에 들어간 1조 5천억 원이 사실상 자기 자금이 아니라 대부분이 차입금이다라는 게 MBK의 주장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려아연 측은 그 전에 이제 단기 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리고 기업업을 발행을 해서 이제 일부 이제 조달해 놓은 자금이 계좌에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네. 이제 MBK 보기에는 그거 어쨌든 간에 이자 내고 빌린 돈이잖아. 그러니까 네. 이거 차입금인 거 아니니? 그렇죠. 약간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이거는 어저께 고려아연이 다시 이제 정정 신고서를 내서 사실상 자기 자금은 5천억이고 나머지 1조 원은 차입금이 맞다라고 이제 정정 신고를 해서 결국은 5천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2조 원이 네. 넘는 돈이 차입금으로 그렇죠. 이제 된 거네요. 차입금이라고 이제 밝힌 건데 이게 문제는 사실 너무 고금리에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신용등급이 AA 플러스거든요. 그럼 굉장히 초우량 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AA 플러스 정도의 기업이 이제 시장에서 공모로 이제 사채를 발행할 때,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면 대략 한 3% 정도의 발행이 가능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워낙 회사채 시장이 좋고 돈이 몰리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더 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혜측 하는 족족 뭐 모집액이 막 3배, 네. 4배씩 몰리고 뭐 조단위의 그러니까.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등급의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 정도 금리가 가능하다는 민평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민평금리 대비 족족 언더발행, 그러니까 그 금리보다도 낮은 금리 발행한다는 발행이 되는데 사실 어제도 대신 FNI 같은 경우는 2년물, 3년 2년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bp인가 이제 언더로 발행이 확정이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리츠 쪽에서만 또 7%가 넘은 걸 알고 이제 있어요. 공개 매수 신고서에 보면 6.5%로 발행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은행이나 SC은행에서 빌린 금리가 5%대. 그러니까 어쨌든 다들 시장에서 원래 조달할 수 있는 금리보다 거의 2배 전후 엄청 비싸게 빌린 거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공개 매수가를 올린다, 그러면 조금 더 차입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 차입금을 기존 차입자보다 금리를 더 낮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MBK는 야 너네 이렇게 빌리면 연간 이자로만 얼마가 들어가냐 뭐 1,600억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부채 비율이 그래 한 30% 정도였는데 이게 100% 가까이 뛰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데 이 결국은 그러면 주주들한테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그러니까 지금 최 회장이 당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그쵸. 라는 논리가 만들어질 그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배임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고 실제로 배임 혐의로 그
고려 아연에 이제 그 이사에서 이결을 했을 거잖아요. 자사주 그렇죠. 공개 매수. 네. 이거에 찬성한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이제 형사 고소를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 매수 절차를 좀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라서 네. 여기에 대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해주냐에 따라서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와 이제 차익금 증가에 따른 그리고 고금리에 따른 부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라서 최모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면서 이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이제 불리하죠. 한계가 좀 있는 그리고 상황입니다. 지금 MBK에서 계속 물고 들어지는 것도 약간 그 명분 또는 그렇죠. 어떤 그런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꾸 이제 그런 걸 물고 들어지는 네. 것도 최 회장의 아픈 고리가 그렇죠. 그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지금 저희가 한 20여 분 가까이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뭐 투자자별로 뭐가 선택지가 좋을 거냐 등등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은 말씀 쭉 들었지만 제가 투자자라 입장해도 딱히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네.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 경영권 분쟁의 승리가 네. 누가 될 것, 승리를 누가 가질 것이냐 참 가늠하기 쉽지 않네요. 저도 사실 지금 고려한 이슈만 가지고 이 시간에 세 번째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MBK가 너무 중국계 자본인의 약간 이런 프레임에 조금 그렇죠, 막혔었었고 그렇죠. 두 번째 방송할 때는 그래도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잦아들면서 이제 쩐의 전쟁, 그러니까 자본력이 누가 더 세냐 그런 면에서 보면 MBK가 조금 유리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방송할 때는 너무 복잡한 이제 변수들이 좀 얽혀 있어서 거기다가 양쪽이 너무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돈의 힘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이냐가 네. 이제 중요한 건데 결국 이제 공개 매수가를 누가 더 높일 수 있느냐, 그거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 영풍이나 MBK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풍도 그렇고 최 회장 측도 그렇고 최대 주주 혹은 경영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걸 무조건 절체절명의 위기로 그걸 네. 지켜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지가 좀 달라지는 건데 영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대 주주를 포기하고라도 내가 MBK한테 나중에 넘겨주긴 그러니까요. 할 거지만 이거를 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은 조금 선택지가 좀 넓은 것 같고 최 회장 측은 경영권을 지키는 선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가 뭐 바이아웃이 가능하다. 내가 이제 최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러면 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최 회장은 경영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거기서 좁고. 선택지가 좀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뭐 MBK가 만약에 이겼다 해도 마냥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게 사실 뭐 이번 싸움에서 이겨도 저도 이제 숙제는 남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일전에 이미 한국타이어 작년 말에 예, 경영권 분쟁에서 좀 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판도 제대로 흔들지 못하고 졌다라는 뭐 약간 오명 같은 게 조금 좀 불명예스러운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진흙탕 싸움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이제 딜을 한 게 아니라 뭐 전략은 굉장히 잘 세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명분이 조금 약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양유업을 한일코가 인수했다고 했을 때 그 남양유업의 오너 일가의 전횡 이런 것들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프레스에, 다들 이제 박수를 쳐주고 예. 한일코가 있길 바랬고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도 오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 싸움은 사실 명분이 조금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 회장 일가가 굉장히 경영을 잘해와서 고려 이만큼 키웠고 물론 이제 최은범 회장의 투자 손실을 본 부분이 있지만 그게 여기에 경영권을 가져올 만큼 절대적인 미스였냐. 그리고 투자라는 건 사실은 결과를 또 그쵸. 시간이 걸리니까. 그쵸.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물론 기업 경영에 관련된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이 있긴 했지만 그 명분이 뭐 남양유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강하진 않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재계나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모펀드들이 자본력을 앞세워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곳에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돈의 힘으로, 자본력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맞냐.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역할은,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기업 혹은 한계 기업, 그래서 사모펀드가 들어가서 뭔가를 바꿔서 정상화를 시켜서 좋은 가격에 팔아서 사모펀드도 좋고, 기업도 좋고,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좋고, 주주 입장에서 좋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이 싸움은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됐고, 거기에 워낙 이제 고려 아연의 사업 모델이 국가기관 산업인 소재 산업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뭐 기술 유출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경쟁력 저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번 싸움은 저도 이겨도 뭔가 예. 약간 숙제가 좀 남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그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많은 분들이 가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회사의 가치를 더 높이고 회사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좀 공기자의 이 말씀에서 이 싸움의 또 결과가 자꾸 좀 부정적인 쪽으로 흔한 말로 승자의 저주인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듭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택지 네. 잘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